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저희 동네에서 사진전이 열려서 저희가 저희 동네를 찍고 사진전에 보냈어요. 동네 분들이 모여서 서로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사진전을 보냈네요. 아들은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답니다. 아주 좋은 즐거운 모습이에요. 낚시를 하는 아저씨의 모습과 그것을 촬영하는 부부의 모습을 잘 그렸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낚시를 한번 하러 가고 싶네요. 이곳에서는 섬나라라서 낚시를 참 많이 한답니다. 저희 동네에 버킷헤드 터미널이라고 여객선을 타는 부두가 있어요. 이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사진전에 보냈답니다. 저희 동네는 버킷헤드예요. 버킷헤드인 것을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표지판에서도 사진을 찍었지요. 터미널의 모습과 바다와 하늘이 정말 아름다운 동네예요. 저희 동네는 바다가 있어서 정말 좋답니다. 이 부두에는 중국보신이 하시는 비카페라는 곳이 있어요. 이 빅카페에 가면 바다를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동네 분들이 정말 많이 오신답니다. 이곳에는 카페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카페라고 해서 더 비싸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냥 동네 카페랑 비슷하답니다. 아들과 즐거운 커피를 마시면서 터미널에서 사진을 찍었답니다. 이곳은 버스 카드를 갖고 페리를 탈 수 있어요. 페리를 타기 전에 즐거운 음료를 마셨지요.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이곳에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책상과 의자를 내어주신답니다. 이곳에서 요트도 보고 하버 브릿지도 보고 그러고 즐거운 커피를 마셨어요. 부두 앞에는 저렇게 요트를 걸어놓는 공원도 보이시지요. 부두를 관리하시는 분들의 바쁜 손길도 보였답니다. 요트의 나라답게 요트가 많이 정박되어 있네요. 터미널 앞에 다리가 보이고 있어요. 뉴질랜드 국기가 걸렸네요. 저희 동네는 바다를 끼고 있는 동네라서 시티에 출근을 할 때 배를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두 앞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어요.
저 멀리 시티가 보이네요. 시티에는 좀 더 높은 빌딩들이 많이 보인답니다. 뉴질랜드의 상징인 스카이타워가 있어요. 한국의 서울타워처럼 스카이타워가 보이는 집이 굉장히 선호하는 집이랍니다. 꽃이 걸려있는 베란다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터미널이에요. 꽃을 저렇게 예쁘게 걸어 놓으셨네요. 저희는 봄이 되어가서 꽃들이 더 많이 피었어요. 새들도 날아가고 부두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낚시하는 분도 만났어요. 우리 동네에는 설탕 공장이 있는데 저 멀리에서 설탕 공장이 보이네요. 낚시를 걸어 놓으신 분이 낚시를 걷어들이고 있네요. 저 멀리에 설탕 공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설탕 공장에서 이 사진전을 후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진전에 입상을 하면 설탕을 받게 될 거예요. 물새들이 날고 있네요. 설탕을 혹시 받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자랑할게요. 하얀 물새가 바다 위를 열심히 날고 있네요. 한참을 모델이 되어준 흰 새가 참 고마웠어요. 요트가 걸렸고 바다를 접한 절벽도 절경으로 잘라져 있어요. 요트를 끌고 온 배의 모습이 보이네요. 저렇게 차 뒤에 요트를 끌고 오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답니다. 오래된 나무들이 풍성한 거리에서 잘 보고 있었어요. 버켄헤드 와플라는 표지판이 보이시지요. 옆에는 예쁜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돕고 놀이터도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논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요. 이곳에서는 크리켓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크리켓을 같이 하자는 광고도 보였어요. 버크네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보이시지요. 옆에는 돌로 쌓여진 출입구가 정말 인상적으로 보였어요. 이곳에서도 졸 작업을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간혹 만날 수 있답니다. 집을 성처럼 돌로 지은 사람도 보았어요. 돌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요트를 걸어놓고 있었어요. 아들과 즐겁게 사진전에 출품할 작품들을 찍으면서 즐거운 동네 탐험을 했답니다.
놀이터에는 놀이터가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사진전을 잘 감상했길 바랍니다.